대명사 중에서 인칭 대명사부터 배워. 인칭 대명사는 뭐다? 사람을 가리킨다. 이 말이겠지? 자, 이런 대명사는 뭐였냐면, 이게 있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I, my, me, my. 어떻게? I, my, me, my, mine, my, myself. We, you, you, your, yourself. He, his, him, his, himself. They, their, them, theirs, themselves. 배웠죠? 언제 암기했어? 초등학교 때 했어. 이걸 왜 암기했을까? 나도 이거 난 중학교 2학년 때 암기했던 것 같아.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시골 집에 갔는데, 엄마가 저기 밭에 가서, 어떻게 고구마 좀 지게로 쥐고 내려오래. 그때가 내 키였거든요. 지금 키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뭔지도 모르고 막 산에 가면서 이렇게 I, my, me, my, you, yours, he, his, him, his, 지게 지고 가면서 애웠던 생각이 나요. 암기했던 생각. 니네는 근데 앉아서 공부만 하잖아. 니네는 앉아서 공부만 하는데 우리는 잘 안 되죠. 자, 설명할게요. 왜 암기해야 되냐면, 지금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배워. 이렇게. 내가 있다, 나 혼자 있다, 그럼 뭐야? I야. 그지? 내가 아니고, 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럼 뭐야? 이게 you야. 그죠? 나하고 너하고 둘이 있다. 그럼 뭡니까? we죠. 뭐라고요? we. 둘이 있으면 we가 되는 거야. 됐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자, 모자 쓰고 있는 그가 있더라. 이게 뭡니까? he죠. 여자가 있더라. 뭡니까? she지. 자, 이게 대명사는 거지.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있더라. 이게 뭡니까? they야. 초등학생들은 가르쳐보니까 이거 되게 혼동이 되더라. 혼동이 돼. 야, 그럼 물어봐. you하고 you가 있어. 그럼 you의 복수형은 뭐야? 너하고 둘이 있어. 그렇지, you죠. 이걸 헷갈리더라고. you하고 you가 있으니까 they 그러더라고요. you하고 you가 있어도 you죠? 이해 됐니? 자, 이것들을 보니까 위에 보니까 격이 있다라는 거야. 뭐가 있어? 격. 이제 이 격이 뭐냐 이거지. 격. 격이 뭘까요? 격이란 건 이런 거야. 왜 이걸 암기해야 되냐면, 잘 봐. 시험입니다. 자, me love you. 그랬어. me love you. 지원아 맞아 틀려? 왜 틀려? I로 써야 돼. 왜? 동생이 물어봤어. 왜? 왜 써야 돼? 여기 배우잖아요. 알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자리에 따라서 역할이 있다라는 거지. 역할이. 알겠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뭘 써야 된다? I를 써야 돼. 그래서 I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은 뭐가 있다? 격이 있다라는 거야. 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썼어. 뭐라고 썼냐면, me book is fun. 맞아, 틀려? 왜 틀려? 그렇지. 소유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니까 my를 써야 된다고요. 뭘 써야 돼? my. 이게 소유격이야. 이해 됐지? 이게 격이라는 거야, 격. 초등학생 때는 그래머를 안 해야 된다는데, 거짓말이야. 초등학생들이 또 어느 정도 원리는 한국 애들이 공부할 때는 알아야 돼요. 이해 됩니까? 여러분도 배웠어. 몇 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4학년 되면서 조금씩 배우거든요. 안 배우는 건 거짓말이야. book은 book인데, a book, the book 하면서 관사도 배우고 그랬거든. 봐.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 뭐냐면, 잘 봐라. I love me. 지원아, 이거 맞아 틀려? 봐. 주어 자리에 I 썼어요. love, 동사 썼고요. 목적어 자리에 me 썼죠. 맞아요? 그렇지. 이렇게 안 쓰지. 이렇게 안 써요. 어떻게 써요? my self를 써요. 이래야지 맞아. 왜 그래? 저기, 자, 보세요. 여기 있어, 여기. 동서가 죄기라는 말이 뭐야, 죄기. 죄기. 자, 보세요. 스스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죄 자는
다시 제자야. 이건 미국 갔다 우리나라 올 때 귀국한다. 귀국한다. 알겠어요? 한 번 쓴 애가 다시 쓴다. 한 번 쓴 애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쓴다. 이게 죄기야, 죄기. 알겠지? 한 번 쓴 애를 다시 쓸 때는 뭘 쓴다? 목적어를 쓰지 않고 뭘 쓴다? 죄기 대명사를 쓴다. 그래서 이게 죄기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야. 이해됐어요? 이게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격이에 대한 것은 다음에 목적격이 시험 볼 거야. 목적격. 우리 한번 배웠어요. 목적격. 알겠지? 이 격에서는 두 가지가 시험이야. 목적격하고 제기 대명사가 시험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봐. 이렇게 봤을 때는, 자, 1인칭은 I야. 그죠? 나하고 너하고 있으면, 어떻게? We야. 자, 2인칭은 너야. You야. 3인칭은 he, she죠. 근데 3인칭에 보니까 뭐가 있어? 중선이 있어. 개의가 있어. 알겠어? 뭐가 있어? 개의가 있어. 개의가. 이래서 시험이야. 예외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보는 게 이세용법, 인칭대명사의 이세용법을 물어보는 게 시험이었습니다. 이걸 배워갈 거야. 이 시간에. 알겠지? 왜 시험인지를 봐야 돼. 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개의 되게 중요해요. 자, 웃죠? 봐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니까 바로 밑에 포인트에 목적격이 있어. 자, 여기 칠판부터 봐. 자, 위에는 내가 목적격하고 제기대명사가 시험이라 했지. 자, I'd like to talk to him. 그래서 I'd like to talk to him. 여기 봐. to가 뭐야? 전치사 to죠?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된다? 목적어인 명사가 나온다 했어. 전치사 다음에 뭐 나와? 목적어. 우리가 그래서 이런다겠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한다? 목적어라고 한다 했어. 뭐라고 해? 목적어. 그래서 따라해. 전명구, 전목구, 전치사 명사구에서 전명구, 전치사 목적어에서 전목구. 같은 말이야. 잊어먹지 마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 명사. 이거 봐. Thank you for wait 그랬어요. 지원아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왜? 그렇지. for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 명사.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동사가 나오니까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동사를 뭘로 만들어준다? 명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to 아니면 ing를 붙이는데 전치사 전치사는 안 쓴다. 그래서 뭘 쓴다? ing를 쓰는 거야. 이해됐죠?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I went for a walk. 나는 어떻게? 갔습니다. out for a walk. 걷기 위해서 갔습니다. with a 그 여자와 함께 어떻게? 산책하러 갔습니다. 이 말이겠죠? 자, with가 전치사니까 이따가 she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무슨 격이라고? 목적격이야. 이게 됐지? 그럼 이게 어디서 시험이 나왔냐면 여기서 시험 나온 거야. 이중소유격. 자, 왜 이중소유격에서 시험이 나왔냐? 자, he is a friend. 나는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he is my friend. 이렇게 이 두 문장을 더해서 그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다를 쓰고 싶어.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 He is a friend of mine을 쓴다고 했어요. 그죠? 왜 시험이냐면 일단 첫 번째 of가 한 번 소유했어. 소유 대명사인 mine이 두 번 소유했어. 그래서 몇 중 소유다? 이중 소유인데 이 of는 전치사야. 그치? 전치사니까 뒤에 뭐, 무슨 격이 나와야 된다고? 목적격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 소유 대명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시험은 뭐다? 예외다 이거지. 예외. 이 자리에다가 자 원래 뭘 써야 돼? 미를 써야 되는데 미를 썼다 안 썼다? 안 쓴 거야. 미를 안 쓰니까 시험이라는 거죠.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이중소유. 그러면 선생님 이중소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방금 외우라고 했죠. 선생님이 this, that, some and you know, which, what 이런 것들이 명사를 꾸며줬다. 꾸며줄 때 of 다음에서 꾸며줄 때는
뭘 쓴다? 목적격을 쓰지 않고 소유 대명사를 쓴다. 이게 이중 소유격이었어.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분명히 나옵니다. 이해 됐어요? 그래서 별표 꽉 정리하시고 거기다가 치시고 별표 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